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수산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수 1위가 전복으로 대표되는 페루 양식에서 해조류 양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김수출 호조 때문인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에서 물김을 양식하는 44살 이석호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씨처럼 해남에서 소득 1억 원을 넘는 어업인은 1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다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말하기도 또 좋고 서로 자랑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김 수출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전남 어업인은 김으로 대표되는 해조류 양식 업종이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김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저희 전남의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크게 늘어났고 2,510억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소득 어업인수 1위를 기록했던 페루 양식의 위상은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루 양식의 대표인 전복의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굴비 판매 감소도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영광의 가공 유통 어업인은 1년 사이에 34명이나 줄어든 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업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지만 지역별 고소득 어업인이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전복으로 대표되는 완도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 진도, 해남, 신안, 영광 순이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나 학교 등 100여 곳이 협약을 맺고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의 한 골목길. 길 양쪽으로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보행자는 그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비좁은 골목길에 방치 차량들도 많이 있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순간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광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 공간은 100%를 웃돌다 지난해 99.4%로 떨어졌습니다. 특광역시 중 자동차 수보다 주차장이 적은 곳은 광주와 대구뿐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학교와 교회 등 주차장 공유에 나선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14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골목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한데요. 이 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을 다음 달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일부 자치구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공 개방이 주차난 해소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제일 커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당내 경선 후보가 4명에서 3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영광군수 재선거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현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퇴함에 따라 이동권 전 전남도 의원과 장기소 영광군 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 의원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경선은 내일부터 3일까지 안심번호 선거인 50%, 권리당원 50%로 진행되며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ACC 미래상의 첫 번째 수상자인 김하영 작가의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ACC 미래상은 융복합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머나먼 미래 첨단 기술로 통제된 가상 도시 노바리아.
배달라이더 에른스트 모는 잊혀진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유물을 배달하며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바리아의 세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예술가 발굴을 위해 ACC가 제정한 ACC 미래상의 첫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대형 스크린 세계에 27분 길이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송출해 관객을 현실과 가상의 경계로 초대하는 이번 작품은 AI를 활용한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세계관 설정, 이미지 생산, 프롬프팅을 통한 이미지 생산,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또한 영상화하는 그 무수하고 지난한 과정을 여러 개발자님들과 그리고 AI 이 서브 작업자들 거의 10명이 넘는 팀으로 구성된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아시아의 전통 역법을 소환해 비서구적 시각과 아시아의 미래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미래상의 정신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예술을 선도하는 그런 작가를 저희가 선발하고 또 독려하고 그리고 더 격려하자는 취지의 그런 수상 제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아영 작가는 융복합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이고요. 전시는 내년 2월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1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고향 나주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안 선수의 고향인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된 환영행사에서는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순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 뒤 꽃목걸이 수여와 격려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포럼 광주 생각이 창립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서 포럼 광주 생각이 이사장은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장을 갖고 광주 발전을 위해 지역에 헌신하는 실력 있는 리더의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인재 배출을 통해 호남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가 갈수록 지역 인재 양성에 소홀히 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09년 독도 재횡단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난 조우련 씨의 기념관이 해남군 계곡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엔 조우련 선수가 독도 횡단 후 입었던 한복과 트로피, 훈장, 수영 훈련 일지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우련 선수는 1970년 방콕,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아시아의 물개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도 1호선 미술전이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포 민미협이 다음 달 5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전시하는 국도 1호선 미술전은 앞으로 천안과 파주까지 이어지는 국도 1호선을 따라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마다 목포에서 시작하는 국도 1호선 미술전은 지난 1994년 시작해 올해로 3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한국 ESG 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 ESG 경영대상 지방공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청정 전남 구현과 투명 소통 경영으로 도민 신뢰 제고 등 ESG 경영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의 첫날인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은 30도에서 33도를 기록하겠고,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처장단이 대학 인사 문제와 관련한 법인 측 결정에 반발해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조선대 부총장과 처장단은 학교 내부 게시판에 내년도 글로컬 대학 30 사업 준비를 위한 직원 인사 등은 법인에 제정했지만 법인 측이 학내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복직과 신규 임용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를 반려했다며
이는 대학 학사 업무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이번 결정을 거부하며 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